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고향으로 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딱딱게이는 처갓집도 바로 옆에, 본가도 바로 옆에, 둘 다 10분, 1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방송 같이 해보고요. 2월 16일 날 강연에 잡혔는데 그 부분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상당히 지금 늘어날 것 같아요. 잉크값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농담입니다. 자, 닥터K의 새로운 닉네임을 걸고 가열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팬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B급 감성을 가지고 주식계의 싸이를 꿈꾸면서 새롭게 가열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은 딱 닥터K입니다. 자,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수소차 죄송합니다. 수소차가 대세인가 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벌써 붐이 좀 일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늦을 수도 있는데, 닥터K는 그래도 일진다에 우리 산업 정도는 컨트롤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너무 많은 짜리 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닥터K는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블로거가 올렸던 내용을 한번 보자면, 닥터K의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소산업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 죄송합니다, 입도 안에 헐고 혓바닥도 씹혔고 목도 아파서 좀 발음이 새네요. 그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수소차 및 수소 관련 산업에 관심을 최근에 우리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머지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닥터K는 기본적 분석은 아주 가볍게, 그죠? 하고 나머지 차트,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자, 내용들 다 잘 아실 테고요. 골자만 잠깐 로드맵을 정리하면,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해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1위를 한번 차지해보자, 그죠? 그리고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000대에서 40년까지 해서 620만대를 확대, 충전소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가겠다. 자, 발전용 연료전지 확대.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던 큰 수출의 부분이 뭔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조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들의 상당한 견제를 받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치중했다가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우위에 점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바이오라든지 이제 수소 경제를 지향하면서 이쪽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삼성도 바이오에 이제 한번 주력을 가해보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뭐 성장성이 예상되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학자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깊은 내용을 뭐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니, 내가 투자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몰라도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캐치를 해놓으시고, 정부가 그렇게 좀 밀고 있는 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한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큰 종목들부터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여행항공 이거 필요 있나? 일단은 금액이 큰 풍국주전까지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NK 이거 별로 넣고 싶진 않은데요. 그죠?
EM코리아까지 시노팩스. 자, 지금 변동성 많기로 지금 한 5개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노팩스까지도 일단 넣습니다. 그죠? 3천원, 2천원짜리 하면 안 된다 싶기 때문에 저는 넣어놓지도 않는 거거든요. 일단 요 정도만 체크하고요. NK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옆쪽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수소차 해가지고, 5G 등등등 좀 더 관심 권역을 조금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 카페에는 말씀, 홍보를 올려놨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 대로 금감원 내지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절차를 다 준수하고 난 다음에 유료 서비스 전환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해서 완전 무료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무료는 무료대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유료를 가열차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받는다 했는데 금액의 결제는 나중에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전까지는 무료로 들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무료 채팅방에 날아가는 상황보다 조금 더 제가 신경 써 하겠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무료로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유료의 서비스를 그렇게 듣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K의 기준은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소차 넣을까 말까? 그죠? 일단 넣어야 되겠습니다. 칸을 빈칸 추가해서 올라가고 여기다가 메모 입력.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연동되는 거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연동되는 거 몰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다 고정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바꿔야 되겠죠. 수정 이렇게. 자, 그래서 예약 받는다 하니까 한 명 예약해 놨습니다. 그죠? 한 명. 자, 종목 상담도 괜찮으니까 올려놓으시고요. 자, 댓글 잠깐만 보고 있고요. 진정에 밥 먹으러 간대. 댓글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여기 있는 종목들 한 다섯 종목 정도 보면서 수소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테마가 한번 돌았다. 여기 인근에서 미리 어느 정도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닥터 K, 너 그때 좀 빨리 하지. 지금 와서 무슨 딴 이야기 할 거 있어? 여기부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은 거 아닙니다. 여기부터 할 수 있는데 쭉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사 말을 못해서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야기 다 드렸어요. 여기는 들어가지 마라고 이야기했고 밑으로 꼽힙니다. 자, 풍국주정도 밑으로 꼽혔고 전부 다 고점 부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노팩스는 이제 조금 해도 될 만한 정도인데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불안한 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도에서 돌파하고 이제 눌림목 주고 있으니까 왔다갔다 좀 하는거 확인하고 눌려주면 이평선들 다 돌려내면서 정배열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노팩스 정도가 좀 괜찮네요. 와, 성창, 오토텍 이거 다 수소차 맞습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죠? 자동차 부품, 에어컨 필터. 테슬라
수소차 안에 뭐 부품 들어갈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죠? 뭐 너무 이렇게 등락이 심하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잘 먹다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그대로 꼽히는 거거든요. 그럼 성창 오토텍까지 넣어보죠. 모양이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옆에 탭으로 옮깁니다. 자, 여행항공 이거 별 영양가 없으니까 옆에 탭으로 옮깁니다. 다 옮겼고, 이제 여행항공을 넣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이것도 연습하십시오. 잘 못하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이거 아까 종 빈칸 추가, 그리고 빈칸 메모 입력, 그리고 여행, 그리고 뭐 항공, 이 정도 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접근해 보자면, 시장 체크는 많이 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 채팅방 인원들 위주니까 앞전 방송들, 시장에 대한 것은 앞전 방송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나쁘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외국인 형들이 들어오는 한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게 시장 판단입니다. 자, 일진다이아. 자, 긴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고 계신 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짧은 부분 보면 앞전에 지지장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길게 놓고 봐야 돼요. 자, 길게 놓고 보려니까 이거 안 되죠. 자, 여기 보면 봉 크기 느리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봉 크기 느리는 거 있어요. 여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네. 아, 참. 야, 많이 올랐네.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간단한 2017년 하반기부터 만원에서 47,000원 갔으니까 370%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꼭대기 따라가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왜 여기서 또 쫓아가느냐. 여기 흐름도 모르기도 모르지만, 그죠? 여기가 꼭대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좀 더 체크하고 싶다. 월봉으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와, 월봉으로 보니까 얼마짜리였습니까? 뭐 4천 5천원 하던 거였네요. 그죠? 10배가 올란 겁니다. 물론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자, 체크해 놨고요. 자, 월봉상에 보면 18,00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3만 정도, 그럼 여기 정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더 밑에도 계산해 봐도 되겠지만 여기부터 뜨면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7,800원, 그냥 간단하게 8,000원이라고 생각할게요. 8,000원에서 여기면 첫 번째 랠리는 8,000원 빼게 되면 한 4,000원 정도, 26,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26,000원. 여기 폭이 26,000원. 적어놔야지. 안 그러면 딱 까먹어요. 26,000원 맞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서 계산을 한 게 바람직합니다. 26,000원 더하면 43,000원 정도 됩니다. 벌써 목표치는 어느 정도 왔다는 겁니다. 43,000원 정도, 여기 정도. 그죠? 어떻게 여기서 여기만큼 이렇게 월봉으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슈팅 걸리고 위에서 이제 좀 처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3,000원? 잠깐만요. 43,000원. 43,000원 거 먼저 꺼놓고 합니다. 자, 대략 여기. 그리고 큰 추세를 보면 여기가 고점 부위인데 돌파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의미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권인데 돌파하고 여기 박스권 가볍게 그리다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치 여기 봐도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슈팅이 걸렸어요. 그죠? 슈팅 딱 봐도 목표치보다 좀 더 갔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치
달성하고 난 다음에 윗꼬리 달면 팁 얼마? 팁 뭐? 자, 테스트 하겠습니다. 목표치까지 달성하고 난 이후에 윗꼬리 달기 시작하면 선제적으로 던진다. 팁몇 번입니까? 남겨보십시오.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빨리빨리 남겨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T4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하고 거의 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목표치 달성하고도 쭉더 튀어나왔으니까 단기 급등했다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거든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목표치 달성하고 밀리기 시작하면 선제적으로 던진다. T5, 그죠? 그 다음에 T3. 목표치 달성하고 난 다음에 올선 깨면 던진다. T3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이 다 팁들이 다 적용되는 권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락 추세를 돌려낸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요. 그죠? 틀렸습니까? 여기 매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치를 산정을 미리 할줄 알아야 되고, 목표치 산정하는 법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목표치 인근까지 오니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목표치 인근 오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저안 보고도 진짜 지금 그냥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닥터K는 그냥 뻐꾸기만 날리지 않습니다. 닥터K 뭐라고요? B급 감성으로 다가가는 주식계 싸이라고요. 젠틀하지 않습니다. B급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들께. 스트릭 용어 쓰면서요. 목표치 달성하고 나면 흔들림 심해지지 않습니까? 잠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쭉 갑니까? 목표치가 낮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목표치 달성하고 이제 얼만큼 왔기 때문에 흔들흔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팁 4, 팁 5, 팁 3가 다 뭉쳐져가 있는 상황인데 들고 있으면 되겠냐? 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상당히 여기서 잘 끌고 갔다면 이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던져야 되고, 어저께 영민님입니까? 재승님입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미스틱님이 질문하셨구나. 그죠? 파미셀 가지고. 쳐지는데, 가볍게 쳐져야만 일정 물량 가져가는데, 이 정도 같으면 한 5분의 1 내지는 그보다 더 작게 정도는 던졌어야 된다. 빠질 거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의 다 던지고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Since so young. 그럼 여기 목표치니까 3분의 1. 더 추가로 갔으니까 삐져나왔으니까 또 3분의 1. 조금 홀딩하다가 삐리삐리 하니까 조금 더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봉더 보고 깨지니까 거의 다 던진다. 그거 얼만큼 온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진 다이아는 35,000원권 정도 와야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여기도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죠? 차라리 퉁 하고 밑에 한번 깨지면 더 좋겠다. 그런데 그 좋은 거는 큰 주식 시장, 아니, 이큰 주가의 흐름에서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올라가면 더 좋아요. 뭐처럼? 바이오메드처럼. 여기서 멈추고 가면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나요. 그죠? 이상한 소리 하면 난 관리 대상에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그냥 접근도 못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꼬르고 있었는데, 그죠? 무슨 말이다? 이 상황이라고요. 아우씨, 목소리 이상하네. 삑사리 막 나고 있어요. 이 상황이라고요. 지금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밀리고 여기를 지지하면 올라탄다고도 이야기 했고, 여기서 올라탄 사람도 있었어요. 살수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까지면 바로 던져내든지, 아니면 여기 일부 청산하고 여기 인근에서 다시 매수해서 반등시 탈출하는 3번 매수 전략 쓸수 있는데, 이격이 심할 땐 그거 잘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격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이트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여기가 까지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폭이 있다는 겁니다. 손실의 폭. 그죠? 3번 기법은 밑에 이평선들이 비교적 간격이 좁을 때 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의야. 이격이, 3번 기법은 한번 매수하고 밑에 있는 추가로 이평선 지지하는 권역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이격이 너무 크지 않는 곳에, 크지 않는 상황에 산다. 그것도 팁이에요. 세부 팁입니다.
자, 여기 살수 있다 했어. 여기를 깨면 좋다 했습니까? 안 깨면 좋다 했습니까? 안 깨면 좋다고요. 따라가기 부담돼서 그렇지. 그럼 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20일 기법 쓰면 되는 겁니다. 20일 딱 지지받았죠? 사고 20일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딱 갑니다. 그리고 1차 목표치는 전고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오, 예야. 오, 예야. 여기, 볼린저 번드 상단이고, 여기. 전고점 인근이니까 벌써 한 3분의 1, 내지는 한 절반 가까이 던지는 겁니다. 눌렸죠? 여기 오면 다시 삽니다, 또. 살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여기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는다고요. 깨지면 어떻게 한다? 축소한다고. 다 던지는 거는 24만 원 여기군요. 야,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까? 그죠?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안 해봤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밤에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절반 정도 끊어먹은 거 여기서 다 여기 좀더 추가로 더 던졌다가 팔아먹은 거 지지하는 거 확인하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조건은 여기 깨지면 축소하고 여기 깨지면 다 던진다는 조건으로. 그 다음날 다 던졌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서 여기서 먹었고 적당히 들어간 거는 여기 깨지는 거 보고 던졌으니까 별 손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또 당연한 건데 대박 들어올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죠? 이거 구라다. 헛소리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좋을 거 뻔한데 위태로운데 외국 애들 뭐하러 사들어오냐 이런 이야기 했거든. 인정하기에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갑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은 예시로 일진 다이아도 여기를 지지한다면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비교 분석 하나 해드리죠. 야, 그죠? 미래에 이런 모양을 기대한다면서 들어간다. 어떻게?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오메드처럼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자, 여기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죠? 딱 여기서 지지되면, 잘못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딱 지지되면 요렇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매수할 수 있다. 20일. 이렇게 기다리면서 해야지. 좀 파다닥거린다고 여기 위에서 막 쫓아가면 커피 있죠? 커피 조지해야 된다고. 조지에 커피 마셔야 된다고요. 예? 너무 격떨어집니까? 내용은 끝내주는데 프리미엄급인데 괜찮아요. 내용은 프리미엄급. 쓰는 언어나 그것은 B급으로 가겠습니다. B급이 더 재밌어요. 21선 지지, CM, 매수한데, 매수, 예정. 이후, 바이로매드처럼 가기를 기대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 시나리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강의 아닙니까? 왜 그래?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14분 정도 됩니까? 끝내주는 강의 한번 들려드리겠다고 자부심 가지고 하는데 웬만하면 참석하십시오. 여러분들께 도움되면 됐지. 절대로 손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전고점도 뛰어넘어 버리고 여기 이런 박스권 이루면서 고점에서 이중바닥 형식으로 뛰어버립니다. 아직도 목표치가 남았어요. 아직도 남았어. 그죠? 보이시죠? 여기서 끊어도, 여기서 끊어도 더 남았고, 그러니까 바이로미터를 제대로 찍었는데, 그죠? 닥터케이 요새 신들렸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뭐 상관없는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될걸요. 그죠? 목표치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평이야, 너 그때 바이러 이거 샀지? 야, 근데 찔끔찔끔 뺏게 못 먹고 팔은 것 같은데? 응? 그래도 혼났던 것 같은데? 병이야, 잘 샀으면 홀딩 잘해야 돼. 응? 전화해줄까? 병이? 병이야, 홀딩 해야 돼? 쫄아가지고 던지면 안 돼? 이렇게 전화해줘야 되니? 꼭. 어? 나이가 몇 살이야? 알아서 해야지. 아유, 죽겠다.
여러분, 근데 목이 아파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막 광분하고 하는 것보다, 그죠? 그러면 여기 목표치는 다 놨고, 여기 정도 지지될 때 요게처럼 적당히 잘 가면 추가로 이렇게 가기를 바란다. 그죠? 자, 이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야, 그래도 연휴인데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새로 들어오신 분 계신다. 1번 눌러보십시오. 닥터K 무료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닥터K 장사 안 해요. 그냥 깨놓고 아까 이야기한 거 보셨죠? 유료한다고. 무료방에 모셔놓고 안 꼬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무성방님 계시네. 박무성님 맞습니까? 박무성님은 채팅방 초대하고 싶은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바로 여기 댓글에다가 메일 남기시고, 다른 분도 평소에 나도 많이 들었는데 닥터K의 B급 정서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남기십시오. 같이 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 우리 산업은 이제 매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온 겁니다. 그죠?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왜? 이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눌렸습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인근까지 왔어요. 여기 그죠? 이랑 예, 봤어요? 봤습니다. 자, 나중에 안내해 드리기로 하고요.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안 됩니다. 그죠? 전체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데하고 달라요.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고 왔다 갔다 잘안할 겁니다. 같이 시너지 가져가는 데니까 들어서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비교적 박스권입니다. 비교적 박스권. 하락 추세 돌려내고 상승 추세를 돌려냈습니다만 월봉 한번 볼게요. 그죠? 비교적 박스권. 길게 보니까 대본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게 돼 있지? 잘 모르겠으나 지웁니다. 혓바닥 아파. 세율이가 호우해준다 했는데. 세율아! 고맙게요. 여기, 이런, 저항대에서 지금 딱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닥터K하고 좀 오래 한 분들이 이게 끝내준다는 거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지지 저항을 잘 알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기 훨씬 쉬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닥터K 주식 투자 5계명 여러분들 적어 보십시오. 아는 분들. 자, 저도 설명할 테니까 닥터K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수급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밀리면서.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모양이 괜찮았는데 수급이 좀 거시기 하네. 그죠? 그러나 주가 모양이 지지할 만한 권역이 왔습니다. 우리 산업 한번쯤 매매해 볼 필요 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그러면 여기 위로 올려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내용을 다 메모해서 적어 놓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는가 보면 그냥 한쪽 귀로 흘리는 분 계신데 알아서들 하십시오. 어떤 게 나을지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박스권 돌파된 여기 저항 상당히 심했는데, 저항 몇 번? 지지나 저항이 한몇번 테스트하면 비교적 이탈이나 돌파 많이 된다고. 몇 번? 한 번, 두 번, 몇 번? 세번 정도 팡팡팡팡 하다 보면 대부분 아닙니다. 높은 확률로
돌파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지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테스트하면 팍 깨지는 경우 있습니다. 세 번이에요, 세 번. 그런 거 다 팁이에요, 팁, 팁. 그냥 간단하게 외우십시오. 3, 세 번이야, 인생 뭐 있어. 3, 세 번. 그죠? 대략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산업 관심 가질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왜 자꾸 우상향을 해라는 줄 아십니까? 밑에 여기가 전부 지지권이에요. 어디가? 여기가 나를 받쳐주는 주춧돌과 같은 지지권. 이렇게 탄탄한 이게 주춧돌이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죠? 부담 없죠?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어떻다?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셀트리온 비교 분석. 이렇게. 자, 왜? 셀트리온은 끝내주던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완벽하게 무너진 건 여기입니다.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는 탄탄한 주춧돌이 내 발 밑에 있으니까 탄탄했는데 이제는 뭐가 있다? 내 머리 위에 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야 되니까 주가가 잘 가겠냐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평선들 여기 있죠. 내 머리 위에 있는 이평선 뭐라고? 고압전류 머리털 다 탄다고요. 그죠? 잘 가겠냐고요? 못 가고 자꾸 튕겨 내려오네. 이거 제가 끼워 맞추기 아니라니까요. 여기 올라가니까 못 가고 자꾸 튕겨 내려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금 터치했죠. 이번에 가가 강하게 뚫고 가면 아마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되려면 팍 밀리면 NO. 적당하니 밀리다가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강하게 터치하면 이번에 잘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길게 시나리오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바둑으로 뜨자면 벌써 고수들은 상대편 어디 놓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매수가 머릿속에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대줘야 돼요. 주가의 흐름을 머릿속에 벌써 어떠한 케이스, 어떠한 케이스로 움직이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논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팍팍팍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닥터케이와 함께. 간단한 기법 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수업료 내지 말고 차라리 닥터케이에게 수업료 내라. 시장에 내는 수업료가 더 엄청나게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대학교 입학했다 생각하고 한 4년제 대학 입학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선택이고요. 2년 동안도 무료로 했는데 이제 돈독이 올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위하고 여러분들의 성공의 투자자 길로 이끌고 싶은 트레이너의 간절한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을 뛰어넘어야 24만 3천 정도 뛰어넘어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는데 아직도 50만원 뭐 100만원 가는 거에 환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고 내 머리 위에 샤워기로 찬물로 머리를 적시면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꿈 깨시라고요. 24만원도 안 넘어갔는데 그 위에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요. 닥터케이는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50만원을 5월달 이내에 가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지금 2월달입니다. 1월달 벌써 지나갔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길게 잡았습니까? 저도 너무 틀리면 안 되잖아. 쪽팔리니까. 다른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30만원. 닥터케이는 5월달까지 못 갈 것 같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 안 할 겁니다. 왜? 콕 집어 몇 월달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뭐 5월달보다 전에 이야기하면 너무 그거는 그렇고 그죠? 1년 이내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박수 치고 싶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야, 용기 있게 대답한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자 옆길로 세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만큼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닥터케이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벌써 지금 40분째입니다. 그죠? 두 종목 이야기하는데 40분이에요. 헛소리를 날린 게 아니라 추세, 지지, 저항,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비교 분석까지 다 자세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고 이 강의 하나하나만 그냥 미친 듯이 파고들면 안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에서도 그렇게 안 해줘요. 왜?
공부 좀 알고 공부 좀 해봤고 머리 똑똑한 사람 대부분 다 알아버리거든요. 지우 같은 애들은 다 알아버린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같이 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다 꿰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지권이다. 60일에서 양봉 딱 쓰면 따라 들어가 보겠다. 마지노선으로는 32,000 깨지면 손절라인 잡고. 이것은 추세가 제법 세게 무너지기 때문에 아까하고 딱 같은 이야기로 말하지 않습니까? 20일 안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60일까지 밀려내려왔으니까 목표치는 여기 20일까지의 저항까지만 생각합니다. 36,000원. 반등 나오는 거안 먹으러 가겠다 이거죠. 그래도 제법 크게 갔으니까. 그죠? 여기가 깨지면 축소해 나가고 32,000원 깨지면 다 던져야 돼요. 이거는 3번 기법 안 씁니다. 3번 기법이 뭐냐? 1번 기법이 그냥 우상향 돌려낼 때 사는 거 1번 기본적인 거. 2번은 눌림목. 올라탔을 때못 샀으면 눌려줄 때 사는 거 2번.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게첫 번째 지지에 사고 두 번째 지지 라인에서 사 넣는 거 평균 단가 낮춰주면서 올라갔을 때 반등 시 청산하고 나온 거. 이 3번 기법까지입니다. 매수. 그 정도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우리 산업 한번 또 한번 보겠다. 무조건적으로 여기 가격 왔다고 사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올라타는 앞에 이런 식으로 장대 한번 깨지면 안 합니다. 하면 안 돼요. 밀리고 아래 꼬리 달거나 양봉 서는 거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 시그널을 보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풍국주정은 패스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밀릴 자리가 한참 남았어요. 많이 올란 것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가장 여기가 깨졌으니까 추세 무너졌습니다. 올라가도 여기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밑으로 깨지면 뭐 된다? 어저께 했던 거 비슷하죠. 하락 ABC 여기에서 여기 목표치만큼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 커피 있죠. 커피 조지해야 된다. 그죠? 조지야 커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박스러운가? 이것이 비교죠. 아까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20일까지 완전히 오진 않았습니다만 조정을 적당히 받고 20일권역까지 와가 양봉 섰는데 이것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요. 위에 꼭대기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안 됩니다. EM코리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격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강하게 상승했다고요. 강하게 상승한 건 좋은데 누구한테 좋다고요? 여기 저점 매수 잘하는 사람한테 좋지 꼭다리 물려가 있는 사람한테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처지면 7,000원까지도 보여요. 11,000원에서 7,000원, 4,000원 아닙니까? 몇 프로입니까? 30몇 프로 아닙니까? 40% 가까이. 그죠? 없을 것 같습니까? 천일에 있어요. 수소차가 대세라네 하면서. 옆에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채팅방에도 먹었다고 좋아는 합니다만 저는 박수 안 쳐드렸지 않습니까? 뭐? 대아 TI 9%대 올라갔어. 9%대. 오, 잘했네. 근데 여기서 샀어. 여기서 9%대. 물론 올라갔습니다만 물리면 큰일 난다고요. 안 된다고요. 꼭대기 사지 마십시오. 여기서 안 샀다면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냥 아이고 올라가네 이러면서.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업종 군에 있는 종목들을 돌려보면 지금 현재 업종이 어떻다는가 알수 있는 겁니다. 시노팩스까지 하고요. 일단 시노팩스는 적당히 관심 가져볼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돌파 시도했고, 그죠? 돌파 위에 왔다 갔다 눌려주니까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올라타고 눌려주고 하면서 이평선들 다좀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현재는 우리 산업이 금액대도 좀 크고, 물론 흔들림이 되게 심합니다만, 금액이 좀큰게 그나마 나아요. 그죠?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지저분한데. 지저분한데. 잘하는 사람 아니면 먹기 힘든데. 일단은 관심권에 놔둘게요. 여기 사는 건 아니니까. 위에 올려놔야 눈에 팍 들어오니까 일단 올려놓습니다. 자, 무슨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가? 종목 상담하고 싶으시면 남겨놓으시고요. 일단 1부 끊고 2부 이어갈 건데요. 자, 오늘 수소차, 각 대세인가에 대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자, 대세는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다. 왜? 이제는 조금 꺾이고 있다. 그게 완전 끝나는
는 것 때문에 꺾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지만 그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표치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목표치만큼 오고 난 다음에 아니면 제법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전부 다 끝내주고 갔다가 밀린단 말이죠. 닥터K는 여러분들의 뭐라고 말해야 되죠?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눈물 안 흘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눈물 닦아주고 싶다? 여기에 꼭다리에 개 물려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죠? 지금 벌써 제법 빠졌어요. 20% 가까이 빠졌어요. 8천원 빠졌으면 20% 아닙니까? 1억 넣었으면 2천만 까졌다고요. 더 까지면 눈물 열나게 흘려요. 여러분들. 흘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닥터게이가 수소차 물려 계신 분들의 또 조그만 희망이 되고 싶다.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와 더불어서 수소차도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면서 물려 계신 분들의 슬기롭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아니면 관심있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 위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점대에서 다 밀리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면 안된다. 그리고 너무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등락도 되게 심합니다. 가벼운 종목은 대수인데 자제하셔라. 잘못하면 조업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산업 정도가 조금 앞전 상황이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매수 타이밍이 어느 정도 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그리고 연휴인데 여러분들도 방송 같이 참여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자, 2부 이어나가기 전에 잠깐 한번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닥터K 마지막으로 그러면 강연에 한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오늘 보니까 2,160명입니다. 강의안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지금 유튜브 강의 저번에 했던 방송 저번에 녹화했던 거 제가 강연에 맛 좀 보시라고 20분짜리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헛소리 많은지 아니면 참 엑기스만 그래도 딱딱 짚어서 가는지 한번 보시고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들으니까 다 알 것 같죠? 아시긴 하겠지만 3시간 동안 한번 쫙 훑어가고 그리고 궁금했던 거 직접 한번 물어보면 또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월 16일이고요 오후 3시 그리고 3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신도림역 가운데 회의실 선착순 45명 입금순입니다. 지금 한 14분 정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11분인가 정도는 입금이 됐고요. 아직 입금 안 하신 분 계신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입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좀 남겨놓으십시오. 그 강연 하겠다고 남겨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분들도 닥터K 강의 들으러 좀 오구나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핵심 필살기 그러면 맛보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시중에 파는 책하고 책 10권하고 저가하고 바꿔라도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왜? 살아있는 강의거든요. 살아있는 강의. 자, 요거만 잠깐 또 맛보기 보여드릴까요? 요즘 엄청난 속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IT가 돌아오고 있고요. 자동차가 돌아서고 있는 반면에 건설주 힘을 내고 있는 반면에 엔터 잘 가던 엔터가 흔들리고 조선이 갑자기 흔들리고요. 통신이 막 흔들려요. 그죠? 그리고 테마주들 어떠한 흐름들 있는지 여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강연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큰 흐름의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도움되는 강의다. 한 번 더 강의하면서 강조하면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자, 오전 8시 40분 그리고 스팟 방송들 그리고 오늘 일요일 11시 닥터K 최근에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40분은 약속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요즘에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하고 있는데 4전 4승 해가면서 일단 기세 좋게 가고 있는데 자만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박살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12연승하면 양양이한테는 립스틱
세율이한테는 건담 모델 사주기로 돼 있는데 열심히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중간에 폐 있으면 안 사줘도 되는데 폐하는 것보다 사준 게 나아요.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박무성님은 잠깐 쉴때 나중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크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누르시고 닥터케이크에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안 돼요. 3천밖에 못 봅니다, 요즘. 그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팬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비겁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간다. 주식계의 싸이.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